내가 얘기한 거지. 거진 흡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맛이 나옵니다. 지금 또 한다 극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다들이 살고 있는 중국 쓰촨성. 판다의 고장답게 이곳에서는 판다 모양의 의상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판다 모양의 캐릭터 상품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념품 가게 앞에 선 제작진. 이곳에서도 다양한 판다 모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판다 PD, 그중 마음에 드는 모자 하나를 머리에 썼습니다. 좋아? 워스 슈머. 판다들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이곳, 바로 두장옌 판다 기지인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의 판다 전문 병원과 실버 타운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판다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복 착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제작진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복을 꼼꼼히 챙겨 입은 판다 PD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직접 판다 사육사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청소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은 판다 PD. 야, 섬유질로 가득해, 섬유질로. 대나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어떤 냄새가 날까?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它的很黏实。 就是包裹的很紧很黏实，这是健康的熊猫，它都没有就是很有还有清保留清足质的清香味，它排出来粪便。它们健康的，这个有多少？这个是根据熊猫自身的体重，但是正常的熊猫像戴利，现在它正常的粪便是7到8公斤。 아이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 살겠네. 아니, 하고 많은 판다 중에 왜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일을 본 거라고 합니다. 야,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안 와,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정말. 저건 내 응가 아니라고요, 응가. 真的很重，你们看我拉，我都是给我拉出来的，根本站不起来。